2017년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어저께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주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시간의 실패와 아픈 상처를 바라보거나 현재를 잊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셨습니다. 이 놀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번 시를 묵상해 봅시다. 기억하고 생각하다. 마치 잊고 있던 것을 기억하라는 듯 내 등을 두드리며 인생의 바람에 바래진 글씨가 속삭입니다. 기억하고 생각하라. 크게 한숨 들이쉬며 뒤를 돌아보니 생기를 불어넣는 입술,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 절망의 바다를 걷는 발걸음, 전능의 바다에 수장되는 사단의 울부짖음, 구름기둥과 불기둥, 사망의 생명수, 슬픔의 샘 속에 작은 나무 조각, 여호와의 영광, 가득 찬 열두 강줄이, 눈물을 닦으시는 목자국난 손, 부르짖는 내 영혼 위로 떠오른 응답의 구름, 사망의 사자를 찢는 성령의 손, 이루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조각들이 성령의 노래를 따라 하나 되어 나를 안아주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것은 전능자의 발자취, 따스한 품 안에 안긴 한 영혼의 즐거운 노래로 입가를 즐겁게 합니다. 당신이 함께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그의 능력 안에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은 진정 바람직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런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아니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열 가지 재앙과 수많은 재앙 속에서도 연약한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이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강해지고 그의 능력 안에서 힘을 얻게 될 때 모든 연약함은 사라집니다. 자, 오늘 말씀 받을 때 모든 연약함이 사라진다. 그리고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과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과 같고
우리 앞에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될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2017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생활을 벗어나서 성장을 꿈꿔야 돼요. 뭐를 벗어나요?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생활을 벗어나서 이제 성장을 꿈꿔야 돼요. 오늘 이 축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장, 거룩한 확신의 높은 산에 오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장성한 자로 세워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아직도 확고한 믿음에 설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에 설지 못해요. 성도들 중에는요, 여전히 병들고 실망하며 피곤에 지친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의 삶을 통해서 피곤하고 상처받으며 연약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이 피곤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졌고 그럼 이런 상처, 연약함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오직 여호와 안에 있을 때, 여호와 밖에 있을 때 아니에요. 여호와 안에 있을 때 자유케 하며 강건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요, 자녀된 우리가 연약해지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사, 은혜를 베푸시사 더욱 강하고 담대한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며 사명입니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이에요. 주님의 뜻이고 사명이에요. 오늘 본문은 연약한 한 성도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구입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누구 앞에?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오늘 이 간절한 소원과 탄식의 기도가 여러분의 입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7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풍성히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히 이루어진다. 아멘요, 아멘. 자, 우리가 2017년을 보내고 2018년 한 해를 강하고 담대하며 성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믿음의 강자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심합니다. 결단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연약함과 습관적인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낙심에 빠진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나는 감히 나갈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시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그분 자신을 원하되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원하고 원하고 또 원하면서 간절히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떠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2017년에 이렇게 살았지, 아, 어떻게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떠냐에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에 집중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 그분 자신. 세상적인 것에 손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다른 그 무엇보다 영적인 소원, 그분 자신을 소원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의 부르짖음을 주께서 들으시고 받으시며 은혜의 오른손을 탁 내밀어서 아멘 오늘 손을 잡아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이미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 자복하기를 바라요. 우리 전 존재를 하나님께 자복하기를 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아뢰라 라는 단어에 밑줄을 치십시오. 아뢰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은혜스럽게 우리가 아뢰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입으로 누구 입으로? 누구 입으로? 우리 입으로 우리 삶 전체를 아뢰고 하나님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 성령의 복, 구원의 복을 구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의 입이 열릴 저다. 원하세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 존재를 아뢰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온 생애가 여호와 앞에 다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만물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자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요. 모든 사람의 생활은 인간의 눈에는 안 보일지 몰라도 하늘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죄를 지은 사람은요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오히려 주여 나를 살피소서. 다 같이 시작. 주여 나를 살피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숨는 게 아니에요. 감추려고 할 주여 나를 살피소서. 진정한 성도는 숨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성도의 소망은 하늘 아버지께서 내 삶 전체를 기억하시고 아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중심에 오시기를 간구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 불신, 염려, 걱정 모든 뿌리를 드러내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에 대한 근심과 다가올 2018년에 대한 여러분의 두려움을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말씀드렸어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반석, 확신의 반석 위에 서서 여러분의 소원을 주께 아뢰고 여러분의 거두기를 원하는 은혜 열매를 간구하는 자가 될저다! 또한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기도해야함을 가르쳐줍니다.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기도하라. 본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 속에는 지속적인 의무와 특권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적인 소원이 담겨져 있어요. 실제적인 소원. 다윗이 구한 소원은 은혜의 옷을 입기 위한 소원이었고 하늘에 속한 은혜를 구하는 소원이었어요. 그러기에 그의 소원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소원이며 당연한 소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원. 성도의 기도 속에는
성도가 구하는 소원은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나의 만족과 유익, 내 가정과 내 사업만 잘 되기를 바라는 소원은 성취될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 그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생 전체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걸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소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며 순수한 것을 간구할 때 우리는 염려가 아니라 확신을 갖고 소망으로 간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 속에서 비둘기를 하늘로 다 날려보낼 때 그 비둘기는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탁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구한 사람은 주께서 그 입술에 평강의 잎사귀를 물려주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의 인생의 날씨는 너무 우울합니다. 너무 춥습니다. 항상 흐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날씨가 흐릴수록 절망의 구름이 가득할수록 더욱 부르짖어야 합니다. 더욱 부르짖어야 합니다. 구름이 가득 끼었을 때 태양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꽃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고 합니다. 꽃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꽃은 그 머리를 항상 햇빛이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날씨가 흐려서 염려의 구름이 가득 끼어서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 없다 해도 우리는 여호와의 얼굴 빛을 향하여 소원을 품고 부르짖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내 느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의 눈이 눈물로 가득 차고 여러분의 탄식함으로 주의 얼굴을 바라볼 때 은혜의 빛 되신 주님께서 영광으로 여러분의 삶에 임하실 겁니다. 갈급한 심령, 갈급한 심령, 메마른 심령으로 부르짖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구원의 불꽃, 은혜의 불꽃, 치유의 불꽃이 타오르게 될 것임을 오늘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러면 또한 하나님께 소원을 품는 것은 이미 내 삶에 은혜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어오며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리다. 나의 모든 소원이 누구 앞에 있다고요? 주의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리다. 사실 인간의 본성은요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룩한 소원을 말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소원을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말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께 열납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보혈이 우리 영과 혼을 씻겨주시기 때문이에요. 와, 지금 말씀 듣는 심령, 예수님의 말씀 보내면서도 오늘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 씻어줘.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과 저의 영과 혼을 막 씻어주시겠어요. 또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구하는 자녀로 세워주시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 자녀의 권세를 받은 은혜가 임했기에 우리는 오늘도 담대하게 소원을 아뢸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나?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었어요. 구원 받은 자만 아멘. 구원의 은혜.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 권세를 받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 오늘도 담대하게 여러분 소원을 아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와, 뒤돌아보세요. 그분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우리 믿음을 살지 못해요. 참,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또 한국교회, 이 나라 이민족, 주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참 여기까지 왔습니다.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어요. 아멘. 그러면 나가서 우리가 소원을 아뢰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드러내는 겁니다. 누구의 인격? 소원을 아뢰는 것은 우리 인격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무엇을 소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인간이란 본래 마음먹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요. 마음이 없는 것으로 행동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마음 먹는 대로 행동으로 나타나요. 만약 내가 마음속으로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이미 살인자입니다. 정말 이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인격이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 받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지금 무엇을 품었는지 미워하는 거, 저주하는 거 이런 것들 있죠? 오늘 다 씻어버려야 돼요. 마술사 시몬을 보십시오. 그는 사도들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을 돈으로 살려고 했어요. 돈, 돈. 자기도 성령을 받아서 기적을 행함으로 유명해지고 돈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왜냐하면 그 지혜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판단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소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소원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소원하는 자의 인격도 주목하셔서 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마음으로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다 깨뜨려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생각과 마음과 인격이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을 쪄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합한 마음, 합한 소원이 소원을 아뢰는 자가 될 쪄다. 아멘. 그러면 또한 우리의 소원하는 것은 참 신앙의 증거가 됩니다. 오늘날에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 예배 참석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로 신앙을 판단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성경을 몇 장을 읽고 기도를 몇 시간 하는 것이 신앙 레벨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을 품은 자의 소망은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라 오늘을 오직 살아있는 생명의 신앙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저는 오늘 2017년을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이 생명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합시다. 요만큼 받아가 크게 은혜 받아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소원, 생명 있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십자가에 가까이 나가야 돼요. 더 십자가 탄탄히 붙잡고 다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욕을 이기고 미욕을 이기면서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야 돼요. 온전히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아, 너냐? 그래. 은수가 너 아팠지? 내가 널 축복한다. 내가 널 치료한다. 이게 하나님 교제가 그때부터 살아있는 자만이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내가 근심할 일이 있어. 너 근심 걱정 막 알 수도 없는 찬송이 톡톡 막 터져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거야. 네? 주 너를 지키리. 살아있는 자만이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원은 성취된다는 사실을 성취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간절히 탄식함으로 주께 부르짖을 때 그것이 응답되고 성취된다고 선포합니다. 응답되고? 다시 한번 응답되고? 그럼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 그 근거는 성도의 모든 소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소원,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자연 만물 속에 모든 것이 풍족하게 하셨어요. 동물이 배가 고프면 목이 마른 것을 아시고 산마다 초장을 두시고 계곡 사이에 쫙 흐르는 샘물을 두셨습니다. 바다에 있는 고기나 공중을 나는 새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궁핍함과 풍족함을 풍족하게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이 자연의 만물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니,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아요? 너무너무. 우리 아버지는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품고 기도할 때 주님은 이미 준비하십니다. 이미 응답을 예비하십니다. 예비하세요. 그리고 우리 입으로 고백될 때 응답의 천사를 쫙 보내시사 빠른 속도로 아멘하세요. 빠른 속도로 우리 삶의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믿으시면 아멘. 인생의 광야에서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샘물을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지어다. 나라 하여금 간구하게 하시고 원하게 하신 것은 이미 모든 것을 만족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하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셔. 그래서 그 소원을 두고 아버지가 기도하게 하소. 이미 준비됐다. 그러면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아버지는 소원을 간구하는 자에게 최선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 자, 쉽게 얘기할까요? 대답하신다. 여러분의 고민은 더 이상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하시고 우리 삶의 평강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때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원을 품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무엇을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이 부르짖음을 들으시사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다가오는 새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영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약속합시다. 아멘으로 약속합시다.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세상의 곁길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확신을 갖고 여호와를 구합시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2018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소원과 성취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